제가 오늘 리뷰할 건 벌써 보여버렸네요. 바로 포켓몬 멀티 앨범입니다. 폴라로이드 앨범, 카드, 게임 카드 케이스,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멀티 앨범이래요. 탕구리가 그려져 있거든요. 사실 이게 옛날에 제가 사고 싶었다가 비쌀 것 같아서, 근데 너무 돈 아까워서 좀 아끼고 벼르다가 오늘 산 건데 4,000원이에요 가격이. 포켓단도 여러 개 있던 걸로 아는데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차피 한 개 남았으면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데, 탕구리 솔직히 좋아해요. 귀여워요. 그래서 다른 디자인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얘 하나만 남아서 사왔습니다. 네, 이제 한 개 뜯어봐야겠죠? 뒤에 포켓몬도 그려져 있어. 따라큐. 미안해, 너 이름 몰라. 넌 처음 봐. 피카츄 탕구리. 1세대랑 다른 애들 종합적으로 있나 봐. 아, 이 케이스 이렇게 하는지 좀 독특하게 하는데 신기하다. 옛날 케이스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니, 이게 궁금하죠. 이렇게 포켓으로 띄부신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정도 크기인데,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달라서 좀 실망인데요. 4,000원 치고는 제가 쓸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냥 다 구할 때 이제 스티커 같은 거 여기다 붙여놓던지. 왜냐면 제가 스티커북이 있는데 너무 커가지고 솔직히 쓸 데가 많이 없다. 너무 크면, 꺼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흠이라 좀 줄거든요. 이런 거 레진에다가 만들 때, 쉐이크 만들 때, 쉐이커 만들 때 들어갔던 테이프라고 할까? 스티커인데 여기다가 그냥 하나하나 붙여주면 되지 않을까? 사실 여기 넓으면 다 집어넣는 건데 포켓이 넓지가 않네. 이런 식으로 떼서 그냥 하나하나 붙여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할 거면 굳이 뭐하러 붙이냐고. 그냥 레진 몰드에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하나하나 이제 보고서 뭐 스티커 뭐 있지 하고 떼내면서 보는 거랑, 또 사실 이게 이런 용지로 들고 다니면 불편해요. 이게 여러 장 있는데 일일이 하기가 불편해가지고 하나씩 붙여갖고 여기를 채워서 완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티커가 홀로그램은 잘 보셔야 되는 게 뗀 건지 안 뗀 건지 티가 별로 안 나요. 보면은 진짜 뭐 뗀 건지 안 뗀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보면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으면 안 뗀 거예요. 그쵸? 근데 이중으로 돼 있으면 뗀 거. 이렇게 뒤에 있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안 뗀 거 같은데? 뽑았고, 뗐고, 뽑았대, 뗐고, 여기 안 뗀 거 같죠? 여기 이중으로 돼 있죠? 지금 보면 여기 안 뗀 거 같은데 분명히. 스티커가, 됐다. 이렇게 안 떼있어. 떼는지 안 떼는지 구별이 잘 안 가, 홀로그램. 그래서 많이 안 뗀 것 같은데, 다 뗐나 싶어서 보면 막 안 뗀 것도 있고, 뗀 것도 있고, 웬만한 것도 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양이 꽤 많아요. 이게 한 스티커 한 팩이. 근데, 많이 안 돼있길래 보면서 보니까, 하나를 신경 쓰니까 이만큼 모였죠? 꽤 많죠? 이거 하나가 뽑는 게 되게 힘들어. 다 뽑은 거 많겠지?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해야 돼요. 이거 떴던 거. 이거 안 쓴 거,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한 장 꽉 채웁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뽑았고, 채우자. 하나 완성.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인데. 여기 완전 짜잘한 작은 스티커, 이게 잘 안 붙어갖고 세 개인가 두 개를 잃어버렸어요. 아, 그럼 스티커 좀 아까워. 근데 스티커 아직 많으니까 괜찮아. 어차피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두 세 개 잃어버린 게 좀 아깝긴 하지만 어쨌든 완성됐어요. 이런 스티커북은 작게 전화도 보관하기 딱 좋아요. 나름 추천해서 쓸만합니다. 그리고 이런 홀로그램 스티커는 뜯어내보세요,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뜯어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뜯어갖고 여기 남아있는 게 남바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기엔 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뜯어보면 안 땡겨있는 게 있어가지고 확실히 뭐뭐가 뗐는지 안 뗐는지 구별이 가능해서 좋아요. 그래서 한번 뜯어보고 추천을 좀 드립니다. 아, 내 스티커 좀 잃어버린 것 같다. 작은 거라도.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그리고 따로 이제 리뷰할까다 같이 리뷰하게 된 난리에다가 눈사람 물병이에요. 그 영상을 보겠지만 좀 그래도 그냥 같이 찍어볼게요. 아니, 안 찍는 거로는 손이 나가지 않더라고요. 물병인데 따뜻한 물에 들어가도 될까요? 드라이탄 재질인 것 같아요. 그냥 뚜껑을 닫을 수 있고요. 너무 귀여운 진저맨이에요. 물룩물룩 튀어나와 있어요. 양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두 개를 시켰고요. 여기는 좀 찌그러져 있는데 여기는 안 찌그러져 있어. 물량이 온 것 같은데요. 아, 이제 물량을 보여주면 어떡하냐. 나쁜 것들. 모자도 샀어요. 병뚜껑에 씌워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찌그러진 것 중에 좀 마음이 아프네. 이걸 어떻게든 펼쳐보고 봐야지. 뜨거운 물을 좀 부으면 불어오르려나? 불어오르려나? 아쉽다. 모자를 씌워봅시다. 귀여워. 얘가 공황도둑 같은데? 본의 아닌 디스. 공황도둑 패션인데? 아, 근데 이게 모자가 이렇게 아무도 말려있어야 예쁜데. 저거 밖으로 튀어나와. 말려있는 상태로 씌워볼까? 어차피 모자가 자동으로 펴진다. 이 상태에서 잡고 열면 열려요.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인테리어적으로 나는 괜찮다. 접착제로 붙여버려야 되나? 좀 불편하다. 그리고 모자 씌워주는 귀여워. 소리도 있어요. 진정하게 잘 어울리는 스티치와 뚜껑. 근데 왜 이래 차이다 그래. 이렇게 묶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귀엽죠? 짱귀여워. 묶어줘야지. 두 번 모서리를 묶어줄게요. 뿅! 됐다. 나름 귀여운 진저맨 모델 완성. 살 찌그러진 게 너무 마음이 아파. 힝. 분홍 엄브레도 받고 싶은 마음이고. 이거 모자도 잘 안 맞아. 뷰가 잘 맞아야 했을 텐데. 모자 한번 제대로 씌워볼까? 야, 그거 떨어져. 조심조심. 접착제를 진짜 붙여야 되나? 마음이 아프고 잘 안 붙어. 접착제를 발라나 발라줘야겠다. 안 되겠어. 자꾸 빠져가지고. 나 글리드린이잖아. 그거 말고. 큰일 났다. 글리드린을 갖다 부어버리고. 안 되면 억지를 못하잖아. 접착제. 접착제를 안 떨어졌더라. 또 더는데 본의 아닌 게 마술봉이 켜졌어. 여깄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뚜껑 부분에는 조심스럽게 접착제를 돌려줄게요. 뚜껑. 접착제, 뚜껑에 모든 접착 떼내고 잘 안 나오네. 다 썼나 보겠어. 아닐 텐데. 어, 됐다. 나온다. 뚜껑이 막혀 잘 안 나오다가 이제 나와요. 얼굴에 접착제 붙어버렸다. 안 돼. 안 돼. 중요한 거. 안 돼. 일단은 대충 했으니까 모자를 씌워볼까요? 자기 돌은 물에. 얼굴에 붙은 접착 부분은 떼내야지. 긁어서. 긁으면 떼질 것 같아. 떼진다, 떼진다. 다행이다. 긁으니까 떼진다. 그리고 긁으면 떼져. 다행이다, 다행이다. 안 떼지면 진짜 해리에 다니다.
안 되지. 추위 갖고 어떻게 돼. 기침을 빠서 어떻게 살아? 어떻게 했어? 마음이 아파. 목도리도 좀 안 풀리게 잘 붙여줄게. 살짝 제품을 조심히 때리면서 목도리도 사이 안 풀리게. 오케이. 됐어. 리듬 넣고 부착제로 붙이는 중. 그리고 부착제 붙은 부분도 긁어내면 긁어서 떼죠. 다행히 긁어내면 떼지니까 다행히. 안 떼졌으면 진짜 마음 쓰죠. 내 마음이 쓰겠다. 근데 이런 건 물로 떼야 잘 떼지. 물 묻혀가지고 싹싹싹 움직여. 제발 떼줘라. 안 떼지면 안 돼. 긁어서라도 떼내야 돼. 마음이 아프다. 자기 붙으면 나중에 매직 스펀지 이런 걸로 떼내야겠다. 일단 모자를 씌워줬는데 모자가 지금 접착제가 붙은 부분이 있고 안 붙은 부분이 있고 이러네요. 다 그대로 붙은 것 같긴 해. 근데 나름 귀엽게 완성됐습니다. 모자를 붙였어요. 근데 약간 뒤집어진 모자를 씌우지 못하네. 아쉽다. 그냥 뒤집어져 있는 모자를 씌우고 싶었는데 하나 완성. 여기 접착제 옆에 붙여서 얼굴에도 약간 접착 부분이 붙어있어. 손에 묻은 거 침 아니고 글리세린 좀 묻은 거예요. 거품이 일어나고 깜짝 놀랐다. 당황했어. 더러워. 글리세린 손에 묻었어. 의시러. 약간 뭐지? 미끌미끌 끈적끈적해. 잘 안 지워져. 그리고 나중에 핸드워시를 닦아가야겠다. 일단 진정으로 붙은 완성.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똑같이 완성해줄게. 두 개 봤어요. 이거 스티커가 남아있잖아. 이것도 좀 붙여야겠다. 어쩐지 스티커를 많이 들었는데 이 뚜껑을 따르기로 하고 이거 하루 붙이고 붙여. 다음부터는 모자에다가 머리 붙이고 따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또 젓골라서 접착제 또 붙여. 진작에 머리에 물어가지고 얼굴 못생겨서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 붙이고진 모자를 도전해보고 싶어서 모자부터 먼저 접착제를 붙여줄게요. 뒤집어진 상태로 만들고 싶어요. 저건 확쫙 펴진 상태로 붙여가지고 모자부터 먼저 접착제를 붙이면 벌어지는 일이 방지가 되겠죠? 그리고 뚜껑에다가도 붙여주죠. 이번에는 위에다가 윗면에 아랫면 말고. 그럼 좀 괜찮아지겠죠? 골고루 묻겠지? 제발 되라. 이번엔 성공을 바랍니다. 진심.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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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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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빨리 쉬어. 그래. 뭔가 떨어져. 이제 떨어져.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되라, 제발 되라. 됐다, 됐다. 힘들게 끼웠어. 진작 이렇게 할 거. 첫째로 먼저 미리 붙이고, 나중에 이렇게 뒤집고, 빨리 나게 차라리 나왔어. 옆면에다가도 꼼꼼히 발라서 붙여줄게요. 그러면 이제 떨어질 일이 없겠죠? 꼼꼼하게 붙이고, 접착제로 꼼꼼히 됐다. 뒤집어진 모자 완성. 이게 훨씬 귀여운데.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아까 저것도 괜히 모자만 버렸네. 근데 나름 펴진 것도 귀여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됐다. 자기합리화. 본의 아닌 자기합리화. 근데 여기 좀 덜 뒤집어져 있는데 망했어. 뒤집어진 상태로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뒤집어. 손으로 억지로 억지로 바로 뒤집어. 붙여. 이렇게. 됐다. 됐어. 귀여워. 근데 별 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차이 많나? 이게 더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목도리 때문에. 목도리 때문에 그런가? 이게 더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먼저 모자를 뒤집었냐 안 뒤집었냐 이 차이. 진저는 진저면 너무 귀여워요. 안에다가 퓨. 됐다. 목도리에다가 또 깔끔. 모자쌤 진저네 쿠키. 얘는 안 찍어줬어 심지어. 내 최애 모델이 될 거야. 이게 이러려고 내가 저번달에 주문한 건데 이제 왔습니다. 12월달에 주문한 건데 1월달에 심지어 무려 말 다 돼가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거 맹기가 많은가 봐. 어쨌든 똑같은 진저는 쿠키 모드 두 개 두 마리. 아 손에 다 묻었어. 제가 손에 묻은 건 싫어. 진저는 모드 하나. 저 첫째 안 묻었는데 이렇게 드럽냐 얼굴이. 얘 긁혀서 왔어. 예쁜데. 얘는 안 긁혀서 왔어. 저 첫째가 좀 붓긴 했는데 긁힌 거 떼려볼까? 긁힌 거 흰집이 조금 나 있는 상태로 와가지고 마음 아픈데? 긁으려면 긁어지나? 안 긁어지나 근데?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긴 한데 흰집이 좀 나와서 오는 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접착제 묻는 것도 싫어. 우와 됐다 주시. 짜자잔 모자 쓴 좀 얘를 모자 털이 좀 보여. 모자 쓴 진저는 얘는 모자를 덮지 않은 모자 쓴 진저맨. 얘는 옆으로 날아가 있고 접착제 티가 좀 난다. 얘는 접착제 티 좀 덜 나 있는 모자를 제대로 뭔가 쓰는 진저맨. 근데 왼쪽이 더 귀여운 것 같기도. 오른쪽이 더 최애긴 한데. 이렇게 다 리뷰를 해봤고요. 남은 스티커는 제가 또 붙여서 보관을 잘 하겠습니다. 항상 리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북한 크리스마스 이미 지났지만 즐거운 겨울, 겨울도 제가 지나가긴 하는데 이제 춥지 않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마지막 장까지 완성했는데 스티커가 커서 금방 오래 걸리지 않았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고요. 손 모양 이거랑 이거까지 딱 귀엽게 맑고요. 완성. 얘는 탕구리. 이거 뭐였지? 이름이? 멀티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 스티커 모아놓는 거 완성했고요. 이제 나중에 레진 표피 있는 부분. 표피? 뚜껑? 겉모양을 만들고 멀티케이크니까 요것도 잘 보관해서 잘 쓰겠습니다. 귀여운 탕구리.